우선은 이번 선거를 저는 기획된 선거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선거 기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영 씨가 이제 그게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선거 전에 민주당이 몇 석을 얻을지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시민 씨도 그렇고, 뭐, 양정철 씨라든지, 그리고 저기 또 이해찬 씨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아주 그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혹은 몇 석인지 수치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선거라는 게 정말 이건 예측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측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상당히 이 여론조사의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추측을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제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점점 더 확실해진다는 것은, 아예 몇 석을 만들 건지를 미리 다 짜놓고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은 뭐 이렇게 선거 기획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만, 다음에는 좀 심층 조사를 하셔가지고, 양정철과 이건영은 어떻게 4.15 부정선거를 기획했는가, 이런 특집을 한번 다뤄봐도 많은 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럼 한번 그 선거 기획에 대해서 조슈아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어쨌든 흐름도는 지금 보지 말고 다른 거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예, 우선 네. 흐름도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고, 네. 이 흐름도가 이제 사건의 전모인데, 이 이전 단계, 이전 네네. 단계, 사전투표장 들어오기 이전 단계를 이걸 내리시고, 이제 선거 기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좀 미리 아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이런 이제 흐름이 사실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조작을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도, 지난 대선, 이 선거에 관한 정보들이 여기 그 조작 서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축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축적된 조작 서버의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시 또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에 만약에 이제 없는 거라고 한다면 추가해야 될 부분은 이제 계획이다. 이게 사전 단계 계획이라는 것을 아마 하나 더 넣으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슈아님 보시죠. 그 조작 서버에 5.19 대선, 그 다음에 6.13 지방선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축적이 됐으니까, 사실 그게 이제 수천만 명의 축적된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몇번 정도 축적이 되면은 정확도가 엄청나게 뛰어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거의 95% 이상이지 않을까. 왜냐면, 예를 들면은, 호남 지방 같은 경우, 아마 바뀌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99%에 육박할 것 같고요. 뭐, 다른 지역도, 예를 들면 뭐, 부산이나 이런 데도 점점점 이제 민주당으로 바꿔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정확도가 떨어져서 한90%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예를 그래서, 들면 이제 우리가 되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표본 집단 개수가 되게 1,000개 정도지 않습니까? 되게 언론사가 하는 거가.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한 2천만에 3천만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한세번 정도 돌리고 나면은, 그럼 선거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 득표수를 뭐 최소한 저쪽에 조금 봐주고, 우리가 몇개 만들어야겠다. 네. 네,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예를 들면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 좌파 성향의 정당하고 우파 성향의 정당. 이거 정도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고정층이 있을 겁니다. 고정층이 있을 거고, 유동층을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일단 또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정당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조작을 뭐 어떻게 하냐면은, 뭐 뒤에 좀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그냥 몇표대몇 표로 해서 아예 그냥 딱 정해놔 버립니다. 아예 완벽하게 그냥 정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정해놓는다고 하면은 이제 질 것을 이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로 표를 넣어야 되거든요. 민주당 표를 추가로 넣는다고 할때 그러면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를 했다고 바꿔야 되든지, 아니면 투표를 했는데 다른 정당 투표를 했는데 그 정당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민주당 표를 추가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진행을 한 것으로 많이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없는 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를 한 것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제가 뭐 그래프를 일일이 좀 스크랩은 그 모으진 못했습니다만, 투표율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그 사전투표나 아니면은 뭐 사전투표일이 좀더 길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전투표 관련된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투표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별로 관심, 정치에도 관심 별로 없고 다들 이제 뭐 휴일이다, 휴일이 됐다, 선거로 이제 임시 휴일이 됐다고 하면은 어디 놀러 가기가 바쁘지.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거 직접 투표율이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네, 근데 사전 투표가 들어가자마자 이게 점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점점 올라갈 일은 또 없습니다만 사전 투표 처음 잠깐 할때 그때는 반짝 오르다가도 또 이제 그 상황에서 또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뉴스 쓰기도 되게 편할 겁니다. 뭐 이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기사 하나만 쓰면 끝날 일인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고요. 투표율은 점점 줄어드는 게전 세계적인 정상인데.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또알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투표를 할수 있도록 선거 독려 캠페인 이런 캠페인, 어떤 홍보물 제작 광고. 이런 데에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넣습니다. 쏟아넣는데 이 사전투표가 이제 도입되기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이 예산을 넣어도 사전투표율이 반대한다.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엄청난 홍보비를 써도 돌이킬 수는 없었는데 사전투표가 도입된 다음에, 그러니까 도입된 첫 회, 1회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전투표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꾸준히 계속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그 말씀은 결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다 이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그런 투표율이 저하가 되는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위 그 오랫동안 선거를 하지 않던 영어로 표현하면 inactive voter, 활동하지 않는 그런 voter를 가지고 이제 유령표를 만들어 가지고 득표율도 올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작을 하는데 아마 이 같은 이제 자신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이 누굽니까? 저당 대표하신 분, 나이가 좀 드신 분. 이해찬이요? 이해찬 네. 씨가 이제 뭐 20년 집권론, 또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가 절대 있는 동안은 정권 안 뺏깁니다. 이런 자신감들이 아마 그런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확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때는 뒤에 이제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최재형 씨라든지 윤석열 씨라든지 홍준표 씨라든지 안철수 씨라든지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신문들도 뭐 이렇게 또 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재 체제에서는 선거를 기획할 수 있는 체제에서는 결과가 바뀔 수 없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확률적으로 선거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후보들께서도 이 문제를 좀더 깊게 들여다보시고 개인적인 그런 당락의 문제지만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이 선거를 뭐 그냥 다 관중처럼 오셔서 표는 찍는데 결정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게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조슈아님 또 계속을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많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함은 원래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이제 일련은 뭐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일련성이라든지 연관성 이런 걸 찾아내서 무의미한 정보에서 유의미한 어떤 정보로, 그리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혀 저도 이제 뭐 약간 사전적인 의미로 저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방대한 내용이고,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또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이따가 좀더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모르겠는데 이걸 기획, 중간적으로 그, 저, 이근영 씨가 이제 그런 아, 네. 기획이라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고, 네. 이제 그분이 또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 아주 고위직으로 이동했는데, 네. 양정철 씨하고 이제 이근영 씨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이라든지 그동안 본인들 입으로 이야기한 걸 보면은 선거 기획에서 상당히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근영 씨 페이스북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4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바로 이걸 이제 올렸는데 너무 이제 좀그 흥분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좀 올리지 말아야 될 표까지 같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네. 이 4월 16일 오전 8시 30분이면은 이제 본인들의 그 기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감동을 이렇게 노출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을 했는데, 선거 막판에 이러저러한 괴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실제 우리 당 전략 기획 파트의 예측은 이랬습니다. 자랑질하려는 것은 아니고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선택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중간 급유를 받아 연료를 가득 채우고 다시 길을 났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에 좀더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응원과 지지 보내신 분들에게 눈물겨운 감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획을 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고 그 실행의 책임자로서 너무나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이제 이근영 씨가 바로 선거 결과가 이제 거의 완전히 다 드러난 4월 16일 오전 8시 30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180석을 그 이제 지역구 163석인데요. 이걸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걸알수 있냐면 비례까지도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비례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말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비례는 그 민주당이 지고 지역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됩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무슨 미국처럼 각그 주별로 해서 뭐뭐 뭐 이렇게 뭐 선거인단을 뽑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 민주당 그 지역구에서 민주당 의원들 그 투표한 사람들은 민주당 정당 찍을 건데 이게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서 투표를 교차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거의 없으리라 보는데 그런 현상들까지도 다 예측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이 비례투표하고 안 맞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좀 정확할 것 이제 같습니다. 조슈아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해설을 하게 되면은, 한그 투표자가 두 장을 받지 않습니까? 지역구 투표용지, 그 다음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근데 교차 투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확률적으로
비례대표도 민주당을 찍는데 그4.15 총선 결과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구에서 비례대표에서 압도적인 차로 민주당에게 패배했지만 꼭 같은 그 지역의 비례대표를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비해서 크게 열세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기에 그 보수 논객들 가운데서도 뭐이 부정선거 없다고 이렇게 앞장서서 부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그런 그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교차투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지역구를 지지했는데 비례대표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그런 아주 부분만 딱 보더라도 그건 수천만 명이 그런 행위를 보인다는 거, 그건 거짓말이거든.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통계적 변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통계적 변칙이 관찰된다는 것은 거의 뭐99% 이상이 바로 선거 개입, 외부로부터의 조작이 있을 때 선거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변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사실을 보는 그런 맑은 눈만 가질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벌써 한 4월 18일, 19일부터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들이 큰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뭐 대법원도 하는 걸 보면은 아직도 그 조작을 은폐를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우리를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징포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예측은, 여기에서만 멈춘 게 아니고요. 또 보시면은, 네, 그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도 이런 의혹이 지금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당일날, 사전투표를 미리 하지만, 사전투표는 이제 출구조사를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 그 출구조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그냥 보통, 아, 당일 투표가 이러하니, 이렇게 예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여기 정확한 문구는 나오지 않지만, 방송사에서도 보존값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방송사에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뭐 예측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좀 공개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도 정확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게 왼쪽에 이제 조그만 이제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사전하고 당일을 각각 따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투표만으로 의석이 결정이 됐다면 얼마였을까? 이런 거 하고요. 당일투표만으로 의석이 결정됐다면 얼마였을까? 이렇게 이제 해본 겁니다. 이건 지역구만인데요. 지역구만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123에다가 114였습니다. 예, 이게 소폭 앞서는 거죠. 통합당이 소폭 앞서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비례대표에서도 이런 비슷한 양상이 나왔습니다. 비례가 약간 이제 앞서는 이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일 투표는 조작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당일 투표는 조작을 하기는 했는데 민주당 통합당을 똑같이 집어넣었다고 지금 또 새로운 어떤 그 조작 방법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당일 투표를 조작은 하긴 했지만 이 득표율 그 득표율은 바꾸지 않고 숫자만 늘리는 어떤 그런 조작으로 이제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는 그냥 그대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 투표는 49대 5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였는데 이거는 그럼 당연히 출구조사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에서 제대로 확인을 한 다음에 출구조사를 기반으로 방송을 해서 이제 예측 수치를 발표를 했다면 몇 석이 나와야 되냐면은 민주당은 123석이 나와야 출구조사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KBS만 이제 대표로 이제 띄웠는데요. KBS, SBS, MBC 다할것 없이 다 비슷하게 뭐160 이상 이렇게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에서는 본인들은 뭐 AI의 인공지능의 힘을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방송사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죠. 뭐 유시민 씨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정보를 이제 어디서 받은 것이냐
뭐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면은 이분들이 뭐 완전히 그런 기획해가지고 사전에 그렇게 본인들의 그 득표수, 득표율, 그 다음에 의석수를 다 이렇게 결정해서 모든 것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참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전 투표를 추가로 넣는 조작을 했을 때, 그러면 투표를 안한 사람이 그 투표를 더 이제 하도록 이렇게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투표를 더 하는 것으로 바꿨냐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첫째로는 젊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권이 이제 막 생겼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정치에 참여, 투표 참여를 열심히 할 건지, 안할 건지, 아직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선거권을 얻은 이후에,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선거를 계속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계속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고 이제 바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조작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안전하냐? 나이가 아주 고령인데, 60대, 70대인 사람인데 계속 투표를 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제 그 조작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지면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70, 80대 이상을 우선으로 조작 대상에 넣었을 거고요. 계속 투표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만약에 좀더 조작이 필요했다면 60대층 중에서 투표를 안한 사람. 이렇게 조금씩 이제 나이가 조금은 이제 좀덜 고령인 사람으로 점점 늘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옛날에 이제 4.15 총선을 한참 이렇게 그 추격해서 심층 분석을 할 때는 조슈아님은 그 당시에 이제 당일 투표가 조작이 안 됐다는 걸 가정하면은 사전투표에서 총 투표를 위조 투표수를 얼마로 추정했습니까? 한 네, 220으로 이제 추정을 220만 표 했는데요. 하시고, 예. 근데 어떤 분은 또 350만 표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340만 표, 이용익 건국대학교 의대 교수님. 340만 표 정도로 추정했는데. 그게 그건 이제 사전투표의 위조 투표 지수를 그렇게 추정하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도 이제 다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일 투표도 조작이 됐다는 의혹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당일 투표를 기반으로 해서 사전 투표의 조작 수치를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당일 투표를 득표율은 바꾸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표를 넣어가지고 숫자만 늘렸다라고 한다면, 사전 투표는 또 그에 비례해서 더 조작이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준값이 당일 투표가 조작되지 않았을 때 사전투표에서 220만 표에 340만 표 정도가 위조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기본이 되는 당일 투표가 조작이 된 것까지도 이제 계속 의혹이 늘어지겠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표수가 위조표가 됐다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정을 하기로는 사전표만 너무 많이 많아지면은 이제 투표율이 늘었다라는 것도 이제 그좀 변명이 공색해지니까, 당일도 조금 늘리면서 사전을 대폭 늘린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한번 진행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좀 이제 아까 지금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조작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새로운 또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좀 제가 준비했으면 좋았을 예, 텐데, 다음에 보여주시죠. 21대 총선에서 예. 20대 총선보다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 투표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때까지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그 약간 극우라고 이 표현을 하던데요. 일부 그 유튜버들이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도 유튜버들이 많이 해가지고, 이걸 보는 나이 드신 분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또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다. 사전투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그 주장, 이게 아마 이제 이준석 씨가 초반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초반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과 정면에 반박되는 내용이 다름 아닌 선관위 발표에서 나왔거든요. 선관위가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이제 이거는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매그 총선 때마다 여러 그렇죠. 가지 통계를 그냥 이제 발표한다. 의례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연령대별, 뭐, 나이별,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 지역별 이제 그 통계 조사를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 나온 것들 중에서, 60대 이상의, 그 투표율이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만입니다. 사전투표만. 사전투표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참 이제 독특한 증상인데, 우리 60대 이상에서는 상당히 대부분이 보수층이고 우파 성향의 정당을 다 찍는 고정, 완전히 이제 그 고정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사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투표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그뭐 통합당이 더 늘어났어야 정상인 당연한 거지. 건데, 전혀 반대의 현상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때는 저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걸 봐라.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민주당이 더 그 투표 성향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더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민주당이 표가 더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 공격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걸 설명을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상당히 유효하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거죠. 근데 지금 놓고 보니까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면 오히려 사전투표만에서 통합당이 더 압승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사전투표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아주 많은데 그 선거를 최근에 뭐 거의 안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부터 이제 조작 리스트에 넣어서 조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점점점 늘려야 되거든요. 이제 사전투표가 민주당이 별로 인기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문재인도 지금 집권을 그때 당시만 해도 뭐한 2년은 했을 텐데, 나라가 이제 신나게 망해가고 있을 터인데, 뭐 코로나 대응도 뭐 엉망진창이었고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을 했다는 것은 이미 민심이 기울이고 지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180석까지 끌어올리려면 상당히 많은 나이, 그 노년층들의 표를 다 바꿔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투입을, 가짜 표를 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연령이 조작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드신 분부터 점점점점 조작의 그 나이 연령대가 더 낮아진 겁니다. 더 많이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15 총선에서 상당히 노년층의 표들이 많아진 거고, 그 노년층의 표들이 대부분으로 민주당으로 다 갈아쳐 넣는데 사용이 됐다. 이렇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사전 투표율을 높여가지고 그 조작을 할수 있는 그런 일종의 베이스를 훨씬 더 넓게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문 대통령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그리고 또그 당시에 이제 사전 투표를 독려했다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가지고 고생하신 유튜버들도 제법 몇분 계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 4.15 총선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사전투표를 높이기 위한 그런 캠페인이 대통령 이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일종의 조작할 수 있는 베이스를 넓히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 지금 썸머비치님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하셨네요. 사전투표자 수가 1174만 표, 투표율은 26.69%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0세 이상이 619만 표고 49세 이하가 555만 표인데, 이런 연령대 투표 참여율에서 143석 대 204석이 나온다는 이런 미러클한 결과가, 사전투표에서 그 143석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43석, 그다음 민주당이 240석, 이런 미러클한 결과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그렇게 참 정확한 그런 지적이네요. 자, 그럼 또 계속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추정이 되는 부분인 건데요. 이제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 투표를 하는데, 이때까지 투표를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오늘따라 왠지 좀 투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투표의 중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선관위는 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너무 얼렁뚱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투표를 하러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가능하죠.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조작을 할 리스트에서 조작을 해야 될 리스트에서 갑자기 투표를 하러 나온 사람의 명단을 빼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이 분명히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거 사실은 이제 이게 저하고 미대위님이 대화를 하다가 미대위님이 이런 그 의견을 좀 냈던 거였는데요. 이게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한 것은 아니고 여기 이제 특별히 관리되는 나이 드신 사람들, 민주당 표로 가짜 표를 넣을 그 대상자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의 위치 추적을 하는데 위치 추적을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 현재 투표소 근처에 가까이 갔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표소 근처에 가까이 갔다. 아, 그러면 리스트에 다 빼버리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 연령대를 더 넓히기만 하면 인원은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투표장 근처로 어디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그냥 다 빼버리는 거죠. 투표를 진짜 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그그 위치 조시원님 추적으로 지금 가능하거든요. 말씀은 이제 현 정부가 상당히 그 국민 개개인의 위치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8월 15일 날 지난 2020년 8월 15일 날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핸드폰을 추적을 다 해가지고 많은 그런 박해를 가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거죠, 전혀. 네, 통신사 저도 이제 협조만 얻을 수그 있으면.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상도 충분히 가능해졌는데요. 지난 이제 8.15 때, 작년 8.15 때에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그 8.15 그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위치 추적을 한다라는 부분은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제 그 검찰 측이나 이런 데 요청을 한답니다. 이제 그 핸드폰 위치 추적 같은 건 요청을 하는데 이걸 요청을 하면은 뭐 길게는 6개월, 뭐 빠르게는 뭐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검찰에서 뭔가가 서류가 진행이 돼야 그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개인 위치 추적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119의 응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제 별개의 얘기지만 범죄자라든지 어떤 일반 국민들이 아직 그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뭐 이제 그런 걸 요청을 할 때는 상당히 이게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단한 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부정선거를 이제 찾아내는 과정에서 놀라운 걸 내는데 선관위는 선거에 관련된 어떤 법규가 의심이 돼도 선거법을 어긴 게 아니라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만 돼도 선관위는 개인 위치 추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선거법 관련한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선관위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검찰보다 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제 전번에 대전에 김소연 변호사님이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정보들이 공개돼서 파란이 일었죠. 아, 예, 그 네, 위치 그것도 이제 정했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됐고 그 전에는 같은 문서입니다. 이제 시흥 쓰레기장에서 주운 문건 중에 그 일부인데요. 하나는 이제 자유의 창그 김재용 씨. 김재홍 씨, 그분의 저거죠. 저기 그, 어, 그, 이분은 통화 내역 추적이죠. 예, 통화 내역 추적이었던 거였고요.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위치 추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건을 찾아낸 거죠. 김소연 변호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 중이다. 근데 본인은, 이동 중이라는 걸 어디 뭐, 이 선관위에서 알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 위치 추적한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관위는 또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의심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선관위가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공직자 선거 선거법에.
조사권 발동하고 관련해서 있었겠네요. 제가 이제 정확한 그 법, 그 규정이 몇조몇 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선관위는 그런 권한이 있다. 대신 이제 선거법을 위반한, 위반한 것도 포함해서 위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람.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는 이 기간이 상당히 짧고, 이걸 이제 정말 선거에 관련된 뭐 범죄를 저지르면은 선거에 관한 범죄도 사실이 상당히 좀 위험한 범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비방한다든지 불법적으로 뭐 이런 부분, 뭐 그런 거 금품 수수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중대한 범죄들인데, 이런 선거에 관련 선관위가 저지르지 않는 정 선관위가 저지르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또 범행도 있긴 있을 겁니다. 선거법 어기는 것이요. 그런 것들은 짧은 선거 기간 안에, 뭐 일주일, 2주일 이런 선거 기간 안에 빨리 이걸 찾아서 그 사람을 적발해 가지고 선거법으로 이제 그 선거법을 어기는 걸 행동을 멈춰야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이 짧은 기간 안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동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전혀 선거 기간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그런 법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인지를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도 막 이제 일반인 개인 사찰을 하는데 써버렸다. 그런 조슈아님, 겁니다. 그 이제 아까 조금 논의를 충분히 전개하시다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위조표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그 나이가 드신 분,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투표를 하지 않은 inactive voter, 그 다음에 이제 재소자는 공병호 TV에서도 한번 인터뷰가 나갔지 않습니까? 재소자분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거소 투표, 그 다음에 또뭐 관외 투표, 그 다음에 선상 투표. 제외 국민만 하더라도 십몇만 정도가 이렇게 저 선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제외 국민 투표. 이런 부분들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수백만 표를 제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데 또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위치 추적이 그냥 근데 이게 이렇게 대량의 위치 추적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 컴퓨터 쪽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별의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요. 개인별뿐만 아니라 이번 그 작년 이제 8.15 그 집회 때 나오신 분들의 위치 추적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지국을 이제 전화번호로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더 쉬운 거고요. 사실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번호 기반이 아니라 위치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다 기지국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각 해당되는 기지국 전체에 있는 핸드폰에 접속이 된 리스트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간대에 있는 리스트를 전체를 다 이제 얻은 거고요. 그것도 통신사 3사 거를 전체를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전체를 다 리스트해 가지고 그 핸드폰과 연결된 개인 정보를 다 확인해서 심지어는 주소까지 다 확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화 통화가 잘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로 찾아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막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는 현재 정부가 완벽하게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선관위가 정부의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인의 핸드폰 관련 정보, 이걸 다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상당히 그 훨씬 예전부터 이런 모든 권한을 미리 갖고 있었고 확보하고 있었고 정보들도 다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동안 쭉 말씀하셨지만 선거 기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 방송인 부정선거의 본격적인 그런 조작 흐름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표를 어떻게 조작을 해왔냐면, 이때까지 이거는 이제 파트너스 HS님이 이제 분석하신 자료를 보면 이제 쉽게 알수 있는데, 이때까지 조금씩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왔냐면, 그 과거에는 이 부정선거를 저지를 때 약간 이제 그 뭐랄까 그 경합 지역, 이길지 못 이길지 조금 애매한 지역에서 조금씩 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합인데 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그 이긴다. 이기기 아니면 위해서. 약간 이길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넣는다. 이런 식으로 각 특정 지역에만 일부 지역구에만 조금만 넣는 식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15 보정선거에서 아주 유례없는 조작을 했는데 그 유례없는 조작이라는 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제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특히 서울, 경기, 인천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가 똑같이 25%, 정확하게 똑같이 25%를 조작한 겁니다. 어떻게 구별로도 이렇게 똑같은지 한 군데 빼고요. 종로만 빼고. 종로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종로는 이해야 압도적으로 됩니까? 이겨야 될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종로 지역만 조금 더 과하게 했고요. 30% 정도 했고, 나머지는 다 25%로 천편일률적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좀 황당한 게또 동지역으로 가면은 다 이게 들쭉날쭉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보정값을 일어난 하나 띄워주시고 말씀을 그거 아시죠? 이게 슬라이드를 거죠. 이근영 씨 보정값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그 다음. 네,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때까지의 선거들은 조작을 많이 해왔지만 뭐 무슨 뭐 도지사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감이라든지 여러 선거들이 다 있어도 적재적소에 조금씩만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자신감이 붙었는지 아니면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는 이 180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조작의 정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적으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원했냐면 아,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나오는 게 어떤 유행이다. 한국의 어떤 유행처럼 되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공통으로 다 똑같이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이제 약간의 정도 차는 있지만 사전투표를 대량으로 전국인은 전 지역구 다 똑같이, 거의 똑같이 동일하게 25%를 밀어넣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의 모았던 모든 데이터를 총동원한 것 같습니다. 투표를 최근에 안한 사람들, 리스트 명단을 확보해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이제 착착착 이제 조작을 들어가는 건데, 원하는 수치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여기 지역은 몇 프로 대몇 프로로 이긴다. 여기는 몇 프로 대몇 프로로 이긴다. 뭐, 지는 데는 진다. 이것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는 지역도 예를 들면은 뭐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도 거기도 조작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만 사전투표 조작을 안 하면 그러면 사전투표를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여기는 왜 없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지는 빳빳하고 당일투표지는 막 이제 그 빳빳하지 않고 좀 구겨져 있으면 티가 확 나듯이 마치 그렇듯이 조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조작을 안한 지역 없이 전체를 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미리 완벽하게 전국에 있는 모든 민주당 표, 득표, 통합당 득표 다 그냥 다 완전히 딱 정해놨습니다. 딱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대부분의 표를 예측을 한 대부분의 표를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 순서대로 착착착 해서 넣어서 다 밀어넣어서 표를 계산해서 넣었다. 넣었는데 이걸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구 단위로는 정확하게 측정을 했지만 동 단위로는 100장씩 그냥 이제 투입해서 넣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작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예. 180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정해진 수다. 그렇게 하고, 이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유별나게 사전투표를 사랑한다. 뭐, 이런 또 주장을 여당의 지금 당대표로 있는 이준석 씨라든지, 뭐, 그 다음에 또, 카이스트의 지금 이교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다 박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참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까막눈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무리 다음에 이제 선거를 직접 조작한 흐름들을 들어가기 전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사전투표 보정값하고 조작하고를 연결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시죠. 이근영의 사전투표 보정값.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나온 수치들이 있는데요. 이 수치를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계산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서 나온 건데 이제 당사자 본인은
여론조사 등을 이제 통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인 거죠. 그게 거짓말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례대표가 지역구 투표와는 달리 상당히 어긋나게, 사실은 비례대표가 맞는 거였죠. 비례대표가 이제 당일 진짜. 투표, 이제 그 지지율 투표율하고 똑같으니까, 그 비례대표가 맞는 거였는데, 비례대표는 조작이 안된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구에서는 당일 투표도 얼마인지도 알고 사전투표가 얼마로 조작되는 것까지 세 가지를 다 알아야 오른쪽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표를 예측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여론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거의 확실하게 굳어진 거죠. 이미 그 해당 각 지역에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가 몇 표인지를 완벽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어떤 예측을 했냐면은 여기는 몇표 정도 들어가야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메꿔놓은 거죠. 메꿔놓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사전에 대량으로 동별로 100, 뭐 100, 200, 300, 100장 단위로 해서 넣는 것으로 1차로 마무리를 끝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실질적인 그 투표하는 거하고 격차는 어떻게 줄었느냐? 그건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미세적으로 조정을 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자,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조슈아님이 쭉 여러분들에게 보고 겸 설명을 해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4.15 총선 이전에 득표수와 득표율을 정확하게 지역별로 정하는 그런 소위 기획선거의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